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와랑와랑 TV의 직원부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요즘 날씨가 많이 더워져서 더위 먹었죠. 예, 아, 더위 먹어서 막 저도 지금 그냥 앉아 있긴 한데 네. 그냥 멍 이렇게 앉아 있게 네. 되네요, 자꾸. 네. 아, 이런 그 폭염 때문에 이제 건강 때문에 걱정하는 분이 참 많으시죠. 그렇죠. 네. 이럴 때일수록 사실 폭염도 우리가 또 이겨내야 할 것 중에 하나거든요. 수분 공급 자주 해주시고 네. 가만히 앉아 계시면 또 더 더우니까 네. 적당히 또 운동도 하면서 네. 이 평소에 이 몸의 밸런스를 잘 유지하는 것이 또 폭염을 이기는 또 좋은 그렇습니다.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유튜브 라이브로 함께하고 계신 분들은 그렇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가 목요일 2시 반에 여러분과 함께 유튜브 라이브로 만나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본방송은 금요일 저녁 때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찾아뵙고 네. 토요일에 또 스페셜로 찾아가죠. 토요일 아침 9시 10분에는 네, 스페셜로도 여러분 안방을 찾아가고 있으니까요. 항상 애청해 주시는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오늘도 첫 순서 출발하겠습니다. 와랑와랑 시사 출발하겠습니다. 네. 자, 김영찬 리포터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첫 소식부터 네. 좀 알아볼까요? 첫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네. 그 청와대 국민청원에 제주도 우도에 관련된 청원이 하나 올라왔었습니다. 네. 바로 그 우도 해중 전망대 사업을 중지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 찬성하고 지지한다 이런 청원도 뒤따라서 올라왔더라고요. 이번 논란이 어떻게 보게 되면 제주 개발의 현주소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요. 이제 바닷속에다가 전망대를 만들어서 네. 구경하는 뭐 그런 관람 시설을 만들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네. 이게 괌에 있는 해중 전망대 사진이에요. 아, 네네. 아 네. 밑으로 내려가네요. 네. 네. 보시는 것처럼 안에서 바다를 구경할 수 있는 시설이고요. 아. 이 해중 전망대는 이제 원형으로 설치가 됩니다. 높이가 17m, 지름은 20m 정도 되고요. 오. 17m 하면 감이 좀 안 오실 수도 있으실 텐데 네네. 대략 한 아파트 5층 높이, 네 그 정도 높이하고 좀 네.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구나. 해수면 위로는 약 9m 정도 올라오게 되고요. 이게 물 밑으로도 내려가고 물 네. 위로도 네. 또 높이가 있는 그렇죠. 그런 전망대가 설치된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이 사업 자체가 찬반 논란이 굉장히 좀 뜨거운 사업 아닌가요? 아, 맞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이게 좀 어려웠을 때 네네. 이렇게 좀 내용이 어려울 때마다 이제 등장하는 상황극. 이번 사안의 이제 찬반 논란을 좀 재구성을 좀 해봤습니다. 찬성 주민은 제가 하고요. 네. 그리고 반대 주민은 이제 우리 김성웅 MC님께서 해주시고 오케이. 거기 그 사업자는 우리 직원부 하나. 아, 전 사업자입니까? 예예. 사업자. 예. 항상 대사 적은 거. 그럼 연기가 안 되기 때문에. 아, 제가 연기 꿈나무예요. 아, 그러지 마세요. 예, 예. 제 신들린 연기를 라디오에서 예전에 그러지 했었는데. 마세요. 하던 거 그냥 하세요. 하던 거. 네. 아, 예. 자꾸 새로운 걸 하지 마세요. 너는 뉴스를 오래 했나? 네. 자, 그럼 상황극을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큐. 어떤 삼촌 소문 드립디강 오봉리 앞바당에 그 전망대 세운된 하는 거 들었수광? 아, 그 나도 들었자마는 그 야 그 우도봉 야장령 노을만령 보고 있어도 좋은데 걸벌 똘만드랑하네 뭘 공사를 헛게 말게 나는 남 조금 반대다. 삼촌이랑 그냥 맨날 우도봉 야장 20세기 뭐 경에 20면 뭐가 나옵니까? 예? 나는 예 바닷속 전망대 만드는 거 찬성이다. 너 말하는 거 보면 나 또 뭐 거기 투자했구나. 아, 난 그렇게 뭐가 있어 관계. 바다에 들어간 거면 우도 더 멋지게 보일 거 아니고 관계. 해녀 물질하는 것도 봐주고 우도 속 바다 풍경이 얼마나 좋을 관계. 우도 문화도 알리고 일본형 그 다른 그 선진국들은 예 30년 전부터 이런 수중 전망대 사업했던 업들이야. 우리는 늦어주게 막 늦어서. 야야 그 해녀들 그 물질하는 거 그 무슨 그 구경거리냐 그거 일러는 거. 겨우고 우도 바당이 해녀들이랑 주민들이랑 그 살아가는 터전인데 거기를 또 뭘 공사해내 돌을 부신다 세멘트를 갖다 부사한다 오봉리 주민들은 걔나 찬성한 거라 이미 찬성언한 시작하는 거죠 맞음. 사실 말을 안 했지만은 그 우도 안에서도 그 마을끼리 그 불균형 이서분한 불만들이 적지 않아 났을게. 어떤 마을들은 마을 발전 기금도 받고 개발행 돈도 버는데 지금 다른 마을들은 그런 기회가 없이나 속상해하지 않습니까 이게. 참. 경호 수도 있다마는 경화되는 이 쪼그라한 섬에 마을 네 개가 다 갈라져가지고 서로 또로또로 이거 허켜 저거 허켜 나 이건 정말 반대 나가 저 이장할 때만 해도 이 네 개 마을이 똘똘 뭉쳐있네 호나로 딱 의견도 모아다지고 한 게 이젠 이자 또로또로 하는 거야 이건 난 이거 이것도 난 문제가 있다 난 이렇게 생각한다. 아유 돈 벌고 싶은 마음이야 인지상정 아니고 한 게 그걸 무사 탓해야 됩니까 삼촌. 하하 참 잘 봐보라. 너 이제 그동안 우도 주민들도 영 끼워주는 추룩하는 거가 닮아도 나중에 딱 이 뚜껑을 열어보면 결국 돈 버는 건 그 사업자만 돈 버는 거라. 관광객들 하영왕 좋은 거 닮아도 왕 시래기 버려 돌아댕기당 사고나 사고내 왕 도망가버려. 저 그 저 또 돌칸이 알지 돌칸이.
그 좋은 그 절벽 그 우탄에 또 무슨 니조트인가 뭔가 세우케낸 걸 공사를 하기 시작하는데 나 이 그 학자들도 그 돌칸이 얼마나 그 지질학적으로 가치가 높은 곳인데 그걸 다 저 망치로 다 못 사보니까 말이오. 이거 될 말이냐 이 말이지 나 말이. 나도 그거는 좀 혹시 걱정은 되는데 경원대 무조건 개발을 막는 건 아니라 말씀. 우리 아이들 미래도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옛날처럼 우리 맨날 뭐 호롱불에 고기 잡으러 뭐 영행 살랜 말이건 지금. 아이고 난 그자 고막 낚시하면 그냥 거기서 고기 호나 코생이 잡아먹던 그 시절이 난 좋다. 난 우리 어머니 한 말 이제도 맨날 그래. 조경 먹은 조경 싸야 된다. 난 이 말을 지금 하는 사람. 우도를 걸 너무 그 개발로고 훼손하고 이거 좋은 거 아니야. 그냥 이 자연 상태 그대로 대대손손 물려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다. 난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 그 우리도 다 아람수다게. 그냥 자기 고향 아끼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 이번 그 해중 전망대 사업도 마을 주민들이 이거 의논에 그냥 합의한 거라 봤음. 8년 동안 준비한 거란 이거 뭐 졸속 사업도 아니고 잘 만들면 생태계 파괴도 최소화할 거거든. 걱정하지 마. 아이고 아이고 최소화. 야 다리 길이가 130m 이러고 무슨 아파트 5층 높이 뭐 전망대 만드는데 그게 무슨 저 개발이 아니고 건설이 아니. 난 이거 무조건 난 환경에 난 오염이 된다. 난 그건 그것은 보지 않아도 그건 비디오다. 아니 그 최소화하는 말씀. 뭘 최소화해야 돼? 개발하는데 아예 훼손이 안 될 수는 없죠, 말씀. 그냥 보라법석에. 아, 사업자, 보라법 사업자. 아, 요즘 건설 기술이 얼마나 좋아진지는 다들 아실 것 같은데요. 생태계 피해를 최소화하는 기술로 야, 연기 저희가 시공할 겁니다. 연기 잘한다. 자,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피해를 본 곳이 있다면 인공어초를 조성을 하고요. 제주도에서 해마다 굉생이 모자반 때문에 골치 아파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 청소하는데 환경정화 활동합니다. 자, 그리고 환경 하는데 친환경적인 개발 가능합니다. 혹시 옛날에 뭐 계란 풀어놨나? 계란이 왔어요. 아니, 많이 듣던 목소리라서 내가. 결국 이 아름다운 우도 경관 보려 오는 거지 그거 뭐 시설한 거 보려 오는 거냐? 난 그건 절대 반대요. 너네 저기 저 다른 소리지 마랑 좀 더 깊이 생각해보고 잘 생각해봐 결정이야. 진짜 끝. 끝. 그만. 오. 아, 나 이거 하는데 말이야. 나 막 혈압 올라가지고 말이야. 야, 이 정도라면 아까 그 야. 댓글 올려주신 분이 계신데 오스카상을 노려볼 만하다. 바투리 연기에는 아마 제가 아는 한 제주도에 이분을 따라올 분이 없을 것 같아요. 네, 대가시죠. 네. 저도 제 입으로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저는 인간문화재로 지정됐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안타깝게도 제주 지역 보육시설에 정말 터무니없는 급식이 제공된 사례가 공개가 됐습니다. 이 어린이집 일부입니다. 일부의 어린이집 그 보육시설에서 이 부실급식 문제가 이제 터진 건데 아마 화면 보신 분들이 처음에 그냥 얘기만 했을 땐 몰랐다가 이 사진을 보고 아마 많이 놀라셨을 거예요. 그 제주 지역 어린이 보육교사로 이제 구성된 제주 평등보육 노동조합이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열고요. 부실 불량급식 사례와 그 사진을 일부를 좀 공개를 했습니다. 네. 그동안 보육노조는 지난 2018년부터 자체적으로 급식신고센터를 운영해서 부실 불량급식에 대한 제보를 받아왔다고 합니다. 최근까지 그 공식적으로 불량급식 신고가 접수된 것만 해도 도내 어린이집 30여 곳에 달했다고 합니다. 정말 많네요. 네. 이렇게 많은 곳에서 그럼 제보를 받았다는 건데 근데 제보를 받고 바로 기자회견을 한 건 아니었죠? 맞습니다. 그동안 그 보육시설의 시정을 좀 요구를 했지만 달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번에 기자회견에서 공개된 민간 어린이집 세 곳도 노조에서 시정 건의를 했다고 하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죠. 저희가 잠깐 듣기만 해도 정말 답답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지금 같은 세상에 있을 수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요. 저희가 자세한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부실 불량 급식 사태의 공개를 이끈 분입니다. 제주 평등교육노동조합의 서현우 위원장이 지금 전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서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자, 이 지금 기자회견과 이 뉴스가 지금 전국 뉴스로 나가면서 크게 회자가 됐는데 어린이집 연합회의 반응은 좀 어떤가요? 어린이집 연합회에서는 저희가 기자회견 한 이후 다음 기자회견을 갖고 여러 반응을 내놓았는데요. 특히 연합회에서 파악하기로는 제주 지역에는 부실불량 급식 어린이집이 없다라고 하며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내놓았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확보한 보육교사들의 증언과 사진 등을 보면 현재 제주 지역 일부 어린이집의 부실불량급식 문제는 엄연한 사실이고요.
또 기자회견에서 밝혔던 문제 사례의 어린이집 경우에도 해당 학부모들의 항의를 받고는 처음에 부인을 하다가 결국 부실급식을 인정했다고도 하고요. 네. 또 어린이집 연합회에 급식 관련 문제를 미리 알렸다면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을 거라는 이야기도 나오던데요. 오히려 원장들은 제주 평등보육노조의 출범과 활동을 알고 나서 노동조합에 가입한 보육교사를 찾아내기에만 바빴습니다. 아... 그리고 어린이집 현장에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요구했을 때도 자기들은 법을 위반한 적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고요. 이번에도 부실불량급식에 대해 반성과 사과보다는 보육교사 탓으로 돌리려는 의도가 보여서 안타까울 뿐입니다. 네. 그저 이번 사태를 이제 겪으시면서 학부모님들의 반응은 지금 어떻게 보여지고 있습니까? 기자회견 이후 학부모님들의 경우 맘카페를 중심으로 응원의 목소리가 있고요. 네. 부실급식을 제보하시겠다는 글도 있었어요. 네네. 또 어떤 할머니의 경우에는 제게 직접 전화를 거셔서는 자신의 손주가 다니는 어린이집은 안전한지 문의를 하시면서 사례를 제보한 보육교사들에게 혹시 피해는 없는지 걱정도 해주시고 잘했다, 고맙다는 칭찬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네. 네. 제주 평등보육노조, 이 단체는 어떻게 만들게 되셨어요? 저희가 2017년에 노동조합을 처음 결성했는데요. 그때나 지금이나 제주 지역 어린이집 현장에 보육교사들의 처우는 매우 열악합니다. 네. 그나마 지금은 평등보육노조의 활동으로 9시간 근무 체계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그때는 하루 10시간, 13시간씩 일하며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하거나 각종 근로기준법상 노동기본권도 지켜지지 않는 사례들이 많았어요. 네, 네. 또 원장들로부터 갑질을 당하는 경우 등도 너무 많아서 전반적으로 열악한 노동 환경을 바꿔보기에 결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특히 우리가 이제 아이를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 보육교사가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할 수 있다는 생각도 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보육교사들의 근무 환경이 정말 많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고 제가 아는 분도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속상한 게 뭐냐면 정작 어린이집 가서 다른 아이들은 막 웃으면서 잘 챙겨주다가 네. 너무 스트레스 받은 걸 집에 와서 아이한테 스트레스를 풀 때 너무 속상하다고. 맞습니다. 그 얘기 하시면서 막 우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보육 환경, 이 보육교사들의 환경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생각도 좀 갖고 있고요. 우리 어쨌든 노조가 결성이 됐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잘 협력하시고 네. 좋은 방법들 찾아내다 보면 네. 여러분이 원하시는 날들이 하나씩 하나씩 가까워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네.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실 좀 끝으로 뭐 사실 네. 이제 노조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활동을 하시지만 또 색안경 끼고 보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네. 또 많은 분들이 조합에 가입을 해서 또 이런 것들을 바꿔가야 되는 부분들도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또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이런 것들이 아이들에게 오히려 해가 되는 게 아닌가라고 걱정하실 수도 있거든요. 학부모님들에게 한 말씀 더 하신다면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신가요? 말씀대로 노조라고 하면은 그렇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제 제주 평등보육노동조합은 출범 이래 아이들의 보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말 꾸준히 노력해 왔거든요. 네. 또 이번 일도 정말 용기 내어 주신 선생님들이 아니면 정말 이렇게까지 어머니들이 알지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아이들은 계속 그렇게 먹고 있었을 거예요. 선생님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조가 있는 노조 조합원이 있는 어린이집은 믿으셔도 됩니다, 어머님들. 네. 그러니까 뭐 기존의 그런 부정적인 감정보다는 선생님들을 더 응원해 주시고 믿어 주시고 그리고 저희 제주 평등보육 노동조합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 주시고 그러면 저희는 절대 아이들의 안전에 대해서는 그 어떤 타협도 하지 않고 지켜나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제주 평등보육노동조합의 서연우 위원장님과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댓글창에 올라온 내용 중에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을 지금 얘기해 주셨습니다. 네. 한치두치님은 어떤 얘기를 주셨냐면 보육교사가 존중받아야 아이들도 존중받습니다. 네. 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 다시 한번 네. 감사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네. 김영찬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자영국 선생과 함께하는 네. 맛있수다 만나보겠습니다.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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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랄랄랄라. 매일 저녁 6시면 제주의 숲이 야시장으로 변합니다. 맛과 멋이 살아있는 이곳에서 특별한 대결을 준비했는데요. 20번길 야시장 푸드트럭 최고의 승자를 가린다. 빠르게 먹을 수 있는데 알차고 맛있기까지 모두의 입맛을 유혹하는 다양한 푸드트럭 음식들이 기다립니다. 아름다운 숲속 야경과 피톤치드가 가득한 20번길 야시장으로 도착했습니다. 아, 여기에 굉장히 유명한 푸드트럭들이 가득하다는데요. 저희도 함께 즐겨보러 왔습니다. 다 함께 즐겨보러 가시죠. 크아! 와우. 밤에 참 분위기 좋거든요. 네, 저도 가봤어요. 분위기 너무 좋아요. 혼자 막 춤추고 있어요. 오, 오. 오, 리듬 타시는데요. 오. 안녕하세요. 기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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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바. 학창 시절 추억을 소환하는 분식을 만납니다. 하지만 이제 20번 야시장의 추억이 먼저 떠오르게 할 마성의 음식. 20번 야시장 먹방자 선생의 첫 번째 픽은 분식계의 끝판왕 떡볶이와 떡볶이에 잘 어울리는 김밥입니다. 제주 돼지고기가 들어간 김밥이에요. 오겹살을 얇게 썰어가지고 그 다음에 아까 그러니까 무 저는 이 꽁다리가 와. 너무 좋아. 저도 이 끝부분을 되게 좋아해요. 푸짐해서 쌈장이죠. 네. 쌈장. 아, 이건 그냥 고깃집에서 쌈 싸먹는 기분인데요. 구수하고 짭짤한 쌈장의 맛이 그냥 확 올라오는데 아니 짭짤하니 너무 좋아요. 이거를 또 떡볶이와 함께 먹어줘야겠죠. 그렇죠. 떡, 김밥, 튀김. 여기 떡볶이는 쌀떡을 이용한 쌀떡. 여러분 쌀떡파가 있고 밀떡파가 있는 거 알죠? 밀떡은 즉석 떡볶이에 어울리고 이 쌀떡은 우리가 학교 딱 끝나면 가서 푹 끓여준 그 큰 솥에 있는 그 떡볶이. 그게 쌀떡이에요. 허허! 여기는 또 독특하게 여기서 무말랭이가 있어요. 무말랭이가. 오. 와, 이게 좀 약간 이게 씹히는 맛이 살강살강. 식감이 좋아지죠? 자, 먹어볼게요. 너무 자극적으로 맵지도 않고요. 떡볶이는 그래도 달콤해야죠. 근데 이 달콤함이 무에서 나오는 그런 달짝지근한 맛이 아닌가. 바삭바삭한 데다가. 하고 딱 찍어서. 이야. 다 먹겠다. 진짜 맛있게 드신다. 그렇지. 절로춤이 나오죠. 안녕하세요. 맛있겠다. 사선생의 오감을 열게 한 음식 제주 해산물의 맛있는 변신이 기다립니다. 어, 이거 뭐지? 부쟁기? 해산... 아까 소라 아니었어? 소라? 오징어 순대하고 20번 야시장 먹방가 선생 두 번째 픽은 제주 꿀소라를 이용한 볶음 오징어 순대랍니다. 와. 와, 야, 이 오징어를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 요 안에다가 이 각종 이 고기를 다져놔가지고 야채랑 이 순대. 오징어 순대네요. 와. 물체까지 올려서. 이 상황을 보세요. 소나무가 울창한 지금 나무들 사이에 딱 앉아가지고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음식 맛은 당연히 좋고요. 아! 야, 음식도 먹고 분위기도 먹는 기분이네요. 아! 이 오징어 순대는 사장님께서 수제로 직접 만드신대요. 오징어의 그 쫄깃쫄깃 탱글탱글한 그 식감이 그대로 살아있고 안에 이 고기, 이 채소 이게 굉장히 그 식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와우.
역시 이 뿔도라는 식감이야, 식감. 부드럽게 치아 사이로 싹 들어가면서 꼬쪼쪼 하면서 목구멍으로 딱 녹아가는 그 느낌. 거기에 소주 한 잔 딱 먹어줘야 또 그 맛인데. 제가 생각났다. 팔보채 맛이다, 팔보채. 고추기름 향이 살짝 나면서 굴소스 향이 살짝 나면서 팔보채 맛. 아, 맛있다, 이거. 이거 밥 비벼 먹고 싶다, 이거. 와우. 이 긴 줄 보이시죠? 아, 여기 줄이 많이 섰네요. 이렇게 좌선생을 목 빠지게 했을까요? 긴 기다림에도 반드시 먹어야 하는 음식 바로 이겁니다. 바베큐. 바베큐 샌드. 수목원 야시장 먹방 좌선생 마지막 팩은 치킨 바베큐 샌드, 새우 바베큐 샌드. 오, 엄청납니다. 와, 이거는 닭다리살을 통째로. 새로 구워놓은 치킨 바베큐 샌드인데요. 이게 뭐를 이렇게 걸려서 포테이토를 안에다 넣어서 먹어요. 줄 서는 이유가 있었어. 줄 서는 이유가 있었어. 슈크림 같은 이 소스가. 아, 와, 소스가 맛있네. 상큼하고 뭔가 레몬 향도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좋아. 잘 이루어졌어요. 아, 기름이 쫙 쏟아지면서 그 레몬 향이 나면서 이게 크리미한 소스가 같이 어우러지면서 이 부드러운 이 목넘김 맛이 없을 수가 있나? 다음은 새우. 참새우. 이렇게 큰 통통한 새우를 쓰는 이유가 있네요. 새우가 여기서 통통 튀어나와. 땅땅땅 식감이 엄청납니다. 와하. 통통한 이 식감에 불량을 입혔어. 와, 유명한 이유가 있었어. 도심 속 자연에서 음식도 먹고 즐거운 추억도 쌓을 수 있는 수목원 야시장. 그리고 그 안에서 펼쳐지는 별미들의 뜨거운 전쟁. 여러분의 선택은? 네, 아, 이거 어렵다. 밀떡파예요, 쌀떡파예요? 쌀떡! 쌀떡? 아니, 좌선생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쌀떡! 아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네. 쌀떡을 좋아하거든요. 이 저희가 이렇게 많이 돌아다녀 봤을 때 제주도 분들은 쌀떡을 굉장히 많이 좋아하세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즉석으로 그 신당동 떡볶이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네. 그렇게 즉석으로 이렇게 뽀글뽀글 금방 끓이는 거는 밀떡. 그렇지. 금방 이렇게 뿔나고 밀떡이 이제 좋고. 그래서 요즘에는 좀 유행인 게 쌀떡과 밀떡을 같이 넣는 데가 요즘에 좀 유행이더라고요. 네. 자, 감사합니다. 오늘 네. 자영국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정말 우리가 비타민 같은 방송을 하지만 정말 비타민 같은 분이에요. 장인정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별책부럭 만나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인정입니다. 네, 저희들이 뭐 비타민 1000mg라면 네. 우리 장인정 씨는 비타민 2kg. 2kg? 네, 우린 1000mg. 우린 과다 복용하면 안 좋은데. 아, 그렇지. 얼굴 노래져요. 아니, 그만큼 많다 이 말이죠. 많다. 자, 오늘 첫 번째 소식 들어보죠. 네, 요즘 또 뉴트로가 유행이잖아요. 뉴트로. 오늘 네. 뉴트로 패션이신가요? 그러고 보니까. 아, 저요? 네. 네. 뉴트로 아니고 네, 네. 네. 특별히 의미는 없습니다. 아, 뉴트로가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어요. 아니죠. 새롭게 유행하는 복고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요. 어떤 합성어인지 알고 계세요? 그건 몰라요. 그쵸. 그건 몰라, 뽀띠.
예, 뉴트로가요. 이제 새로운을 뜻하는 뉴 그리고 레트로가 합쳐져서 이제 뉴트로라는 그래, 말이 탄생. 네, 복고. 근데 복고 이제 네. 다시 되돌아가는 내가 거죠. 내가 새롭게 유행하는 복고라 그랬잖아. 싸우지 마세요. 싸우지 마세요. 왜 도전적이야. 알겠습니다. 아무튼 네. 뉴트로가 요즘 사랑을 많이 받고 있어요. 뭐 인테리어 분야나 패션 분야나 음악에서도 요즘 다시 아날로그 감성 돌아가고 네, 있잖아요. 그런데 대만에서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는 한 노부부가 계신데요. 요즘 이분들이 뉴트로 패션을 선보여서 아주 SNS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거든요. 네? 손님들이 이제 세탁소를 운영하다 보면 옷을 찾아가지 않는 옷들이 쌓이게 되잖아요. 그 옷들을 가지고 뉴트로 패션을 선보인 건데 어우,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사진에서 먼저 만나보실까요? 와~ 너무 귀여우시지 않나요? 대만, 여기가 대만이라고요? 네, 대만에서 실제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는 노부부세요. 진짜 요즘 이런 옷들 정말 유행이잖아요. 야. 아 근데 운동화까지 다 맞춰 신으셨는데요? 그러니까요. 멋쟁이시네요. 선글라스도 진짜. 끼시고. 모자도 너무 예뻐요. 아, 저희 눈썹은 거의 송승헌도 울고 가겠는데? 잘생기지 않았나요? 야, 근데 그 노 부부라고 하셨잖아요. 연세가 네. 어떻게 되시는 분이에요? 여성분께서는 84세 서우어 여사님이고요. 네. 그리고 남성분 같은 경우에는 83세 완지 사장님이신데요. 이분들이 요즘 인스타그램에서 굉장히 핫해요. 인플루언서예요. 요즘 말로. 근데 이제 직접 운영을 하실 줄은 모르고 손주가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이런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계정을 만들어서 올리고 있는 건데 네네. 이게 계정을 만든 지 한 달 만에 팔로워가 38만 명을 넘었다고 하고요. 와, 한 달 만에요? 한 달 만에. 그리고 제가 바로 오늘 또 들어가 봤거든요. 네, 얼마예요? 계정을 53만 명. 팔로워가. 와, 부럽다. 그러게요. 진짜 부럽네. 너무 멋지신 것 같아요. 이 그러네요. 아니, 그러니까 나이가 이런 게 멋이라는 게 사실은 나이에 국한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예, 나이가 있지만 이렇게 젊게 패션을 감각을 갖고 계신 분 보니까 한편으로는 오래오래 건강하게 좀 사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러니까요. 생각도 좀 드네요. 예쁜 사진들 계속해서 만나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자, 다음 소식 또 들어볼까요? 네, 혹시 MC분들은 밀덕이라고 아시나요? 아까 그 밀떡 아니고요. 나 밀떡밖에 몰라요. 나도 순간적으로. 나 지금 대답을 못하겠어. 밀덕이요? 밀덕. 밀덕. 네, 그게 요즘 뭐예요? 밀리터리 덕후라는 말을 줄여서. 줄임말이군요. 네, 그러니까 뭐 군대 덕후 정도로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유튜브나 SNS에서 이 밀덕 영상들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좀 두터우면서 팬들의 충성도가 아주 높은 종류의 영상인데요. 네. 최근 이 밀떡분들이 와 정말 이거는 레전드다 이렇게 칭송을 하고 있는 영상이 있는데 바로 대한민국 공군 유튜브 공식 계정에 전투기 타고 제주도 갈래? 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는데 굉장히 멋져요. 한번 영상 만나보실까요? 이게 그러니까 대한민국 공군 유튜브 공식 계정에 올라와 있다는 거죠? 네요. 지금 보시면 멋진 전투기인데 이게 지금 제주도예요? 네, 제주도 풍경을 만나볼 수 있어요. 대한민국 공군의 F-15K 전투기라고 하는데요. 지금 보이시죠? 백록담 정상에서 미사일 방어 장치인 플레어가 발사되고 있고요. 발사되고 있습니다. 네. 요게 그 옆에 같이 가는 그 전투기에서 찍은 거네요. 네, 보이시죠? 네. 백록담. 백록담. 와. 너무 멋있지 않아요? 제주도가 이렇게 같이 보이니까 장관이네요. 그러니까요. 성산 일출봉 옆을 또 쫙 지나가고. 이 전투기와의 조합이 네. 정말 그림 같아요. 아, F-15K 전투기라고 하셨죠? 네, F-15K 전투기. 야, 우리 나도 이제 하나씩 삽시다. 그러게, 나도 한 대 뽑고 건가요? 싶다, 진짜. 그러니까. 저는 옷을 사야 하면서... 돼서 돈이 없는데, 어떡하지? 일단 경락 거부터 사요. 아, 그래, 네. 비행기 경락 거부터 하나 있어야 돼. 저건 지하 주차장에 못 들어가겠군요. 네, 주차장이 안 돼요. 네.
나 아무튼 영상미가 참 탁월한 네. 영상이더라고요. 직접 제가 타볼 수는 없지만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보니까 마치 그 VR 안경을 쓰고서 생생하게 보는 맞아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또 들더라고요. 네. 네. 많은 분들이 댓글로 또 관심을 보여주셨는데 와 정말 멋지다. 저도 좀 태워주세요. 크. 국뽕이 차오른다 이런 댓글들 많이 있더라고요. 네. 아 그나저나 그 공군 전투기 보면서 제주도에 네. 갑자기 공군 기지 들어오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신 분들 계실까봐 깜짝 놀란 분도 계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어디까지나 이제 이벤트. 네, 이벤트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핫한 소식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장인정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요즘 우리 제주도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네. 쓰레기 문제가 아주 심각하잖아요. 아 심각하죠. 예, 네. 뭐 쓰레기가 뭐 여기저기 바다에도 그렇고 육상에도 그렇고 쓰레기 그렇습니다.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네. 이 쓰레기 없는 삶을 실천하는 제로 웨이스트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이 제로 웨이스트 운동이 굉장히 좀 뜨겁더라고요. 그렇죠. 네. 저희들이 생각만 한 번만 더 해보면 그 일회용품의 사용을 줄일 수 있는 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그런 노력과 실천으로 환경을 지키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 이제 화면으로 만나보게 될 텐데 또 화면 속에는 오늘의 돌발 퀴즈가 숨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꼼꼼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제주 섬이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바닷속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바닥에 페트병 수십 개와 캔, 옷가지가 가득합니다. 이처럼 쌓인 쓰레기는 해양 생태계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건강까지 위협하게 됩니다. 쓰레기 문제가 심각한 요즘, 지구 환경을 지키기 위해 쓰레기 없는 삶을 고민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서귀포시 표선면 친환경 세제 생산업체 밭에서는 갖가지 건강한 허브들이 자라고 있는데요. 이 허브 외에도 로즈마리, 민트 등을 재배하는 농가와 10여 년째 계약을 맺고 있는 이소진 씨는 제주 허브의 우수성을 자랑합니다. 이 로즈마리에서도 제주산 로즈마리는 이제 유럽산 로즈마리에 비해서 알파피닌이라는 성분이 훨씬 많이 들어있어서 항산화에 좋은 제주도에서 자라기 때문에 훨씬 더 그 유통의 경로도 없고 하기 때문에 가장 신선한 상태에서 항산화의 효과가 좋은 좋다는 게 제주산 로즈마리의 그 장점이겠죠. 제주 화산토에서 자란 허브를 이용해 이소진 대표가 만드는 것은 친환경 세제입니다. 제주의 땅과 물을 오염시키지 않는 주방 세제와 비누 등인데요. 평범한 주부였던 그가 친환경 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까닭은 무엇일까요? 첫 아이를 낳고 나서 아토피가 시작이 되어서 좀 더 안전한 제품,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제품, 그리고 아이에게도 안전한 게 이제 우리 가족 모두에게 안전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서 그 고민의 출발점이 되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만들 비누는요. 로즈마리, 그리고 티트리, 라임 이렇게 세 가지 이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소진 대표는 친환경 세제 체험 교실도 열고 있는데요. 오늘은 한 대안학교의 부모와 아이들이 환경을 지키는 방법을 고민하며 친환경 세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구를 위해서 아니면 또 우리 가족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어린이 문화학교 굴렁새 엄마들하고 얘기가 잘 돼서 오늘 이렇게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어른들은 기존의 그 생활 패턴이 있잖아요. 좀 더 이렇게 쉬운 거. 그런 것들 찾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생각과 실천이 좀 다른 것 같고 아이들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좀 더 애들이 좀 더 이렇게 변화가 더 쉬운 것 같아요. 오히려 애들한테 배우고 있습니다. 친환경 비누를 직접 만들어보는 체험이 아이들에겐 환경을 지키는 삶의 작은 시작이 되겠죠? 우리가 사용하는 일일 생활 용수의 60%가 세제와 함께 바다로 흘러들어가게 됩니다. 합성 세제는 지구의 물 부족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해양 오염 그리고 생태계를 위해서도 반드시 함께 노력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새롭게 시작한 제로 웨이스트 프로젝트. 플라스틱 용기 사용을 줄이기 위해 리필러리와 용기 재활용을 위한 수거함을 마련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제로 웨이스트에 저희가 고민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플라스틱을 사용을 안 하고
유리병이나 아니면 다른 제품, 다른 곳에 제품 포장을 하는 건 사실은 쉽지 않은 단계인데 어떤 걸 해볼까 하다가 그 첫 번째 시도가 용기를 재사용하는 문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제품이 들어갔던 매장마다 플라스틱 용기를 수거할 수 있는 수거함을 비치하면서 용기 재사용이 시작된 것 같아요. 매일 쓰는 생활용품일수록 더 친환경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소진 대표. 더 많은 사람들이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했으면 좋겠다네요. 누구나가 친환경 이제 세정제를 비싸지 않은 가격에 보편적으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공급을 하고 싶고 너도 나도 우리 좀 더 지구를 위해서 어렵지 않지만 나부터 좀 실천을 해보자라는 친환경 생활을 좀 대중적으로 확산하는 데 있어서 뭐 저희가 작은 도움, 보탬 이 정도만 해도 저희가 많이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주시 노형동에는 제로웨이스트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쓰레기를 줄이는 생활을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로웨이스트 제품들을 전시 판매하고 있고요.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쓸 때는 익숙하지 않아서 좀 불편한 게 있는데 근데 쓰면서 이제 기존에 사용하던 제품들이랑 이제 비교가 이제 되는 게 느껴지니까 이게 또 가족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또 쓰레기도 이제 뭐 줄이는 거에 뭐 나도 동참을 하고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좀 뿌듯하기도 합니다. 네. 친환경 재활용 티백은 어떻게 세탁을 하면 될까요? 사용한 티백에 과탄산 소다를 넣고 뜨거운 물만 부어주면 세탁 완료. 이 밖에도 제로웨이스트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하네요. 손수건을 가지고 다니면 요즘 손 씻기 자주 하시는데 특별히 일회용 타올을 쓸 필요도 없고요. 땀도 자주 흘리는 계절인데 땀 닦기에도 좋고요. 속비닐 대신 쓰는 장바구니도 필요합니다. 포장되지 않은 채소들을 넣을 수 있습니다. 요즘 텀블러는 많이 들고 다니시죠? 한 번 더, 조금 더 욕심을 내자면 용기인데요. 이 용기를 가지고 용기를 내어보면 어떨까요? 자연을 지키는 것은 바로 우리 가족과 나를 위한 일. 친환경적인 삶, 쓰레기 없는 생활은 작은 실천으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 시작해보세요. 작은 실천, 큰 변화, 지구를 지켜요. 네, 네 제로웨이스트 운동인데요. 사실 이게 환경에 대한 관심들은 다들 있는데 실천을 못 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다들 아시는 것처럼 한 번 하면 습관이 되고 또 이 습관이 또 일상을 또 바꾸게 그렇습니다.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노력들을 도전해 보시는 게 용기를 내시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습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가 나갑니다. 자, 우리 빨리 네. 댓글을 다는 세 분에게 네. 저희가 선물을 드리는데요. 예. 자, 가겠습니다. 자, 문제 주세요. 영상에 재활용이 가능한 티백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이 티백을 재활용하기 위해 세탁을 해야 하는데 그렇죠. 이때 넣는 성분으로 탄산나트륨과 과산화수소의 혼합물은 무엇일까요? 이 마트에서도 팝니다. 마트에서도 판매하는 건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거예요. 자, 이거를 다섯 글자로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와. 다섯 글자 있어요. 모르겠어요. 다섯 글자. 모르겠어요. 야. 아까 되게 빠르게 지나갔거든요. 이거 우리 오답상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오답. 정답은 네. 바로 과탄산 소다가 정답입니다. 축하합니다. 네. 따뜻한 저 누구예요? 나야 대장님은 슈퍼타이. 다섯 글자라고 했잖아요. 다섯 글자. 슈퍼타이. 근데 이분은 웃기려고 쓴 거예요. 아니 생각나는 게 없을까요? 아니야 이제. 이분은 내가 보기엔 웃기려고 쓰신 분이에요. 아 네. 웃겼어요. 아 슈퍼타이. 한치 두치님 네. 퐁퐁. 다섯 글자라니까. 네, 네. 자 어쨌든 여러분 네. 오늘 못 맞추신 분들은 또 다음 주 돌발 퀴즈 또 기대를 해주시고요. 네. 네. 네 아주 빠르게 정답 맞추신 세 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자 다음 코너는 네. 어렵게 느껴지는 예술을 쉽게 예술로 승화시켜서 네.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이죠. 바로 그분이 나오는 시간입니다. 네.
나는 앉아서 곡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생각난 모든 것을 곡으로 기록할 뿐이에요. 영화음악의 거장 엔니오 모리코네가 생전에 남긴 이야기인데요. 평범한 일상이 비범한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것 꼭 기억하시고요. 외람된 문화생활로 평범한 일상을 특별하게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고강표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오늘 되게 다양한 나라의 작가님들의 전시회가 있다고 해서 왔거든요. 네. 어떤 것들인가요? 아시아와 제주도 그리고 자연유산과 미술이 상호 교류하는 그런 전시회 목적이 있고요. 코로나 팬데믹은 인간들이 자연을 파괴한 데서 나오는 유산물이라고 봐요. 자연과 문화와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계기가 무엇일까? 그게 예술의 전시를 통해서 가능하지 않을까? 상호 교류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작가님도 이번에 제출한 출품한 작품들이 있으신가요? 그 지금 보이는 게 저는 제주도 출신이고요. 그다음에 오랜 외국 생활과 육지 생활을 하다가 얼마 전에 돌아왔는데 제주 항아리가 눈에 띄더라고요. 밑에 있는 거울을 통해서 현대화시키면서 우리의 모습을 투영해서 그 아름다움을 재해석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파란 불꽃이 나는데 그게 바다의 의미죠. 오션과 현무암과 도자기들이 만나서 네. 제주도의 이미지 형상화를 시켜보려고 한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요번에 요거 말고 그러면 대표적인 또 작품들 조금 추천을 해주실 만한 작품들이 근데 뭐 지금 꼭 소개해드릴 작품이 하나 있어요. 그 작품 중에 하나가 인도의 지지 스카리아라고 이번 전시에 처음 참여하시는 분인데 이 지지 스카리아는 이 전시를 통해서 이 작품을 직접 그리신 거예요. 요청을 받아서 이번에 이거 제주에 전시한다고 하니까 그림을 그려서 보낸 거죠. 그 자연과 공존에 대한 주제를 갖고요. 저기 섬이 있고 이런 흔적들은 제주도를 상징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팔방향에 갖고 있는 이 구조물은 코로나 팬데믹이 현실에 갖고 있는 상황을 표현을 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각각의 병상들이 그 방이 있는데 갇혀있는 공간과 그리고 병상들이 요즘의 시대성을 지금 극렬하게 표현해 주는 거죠. 모든 세계는 지금 연결되어 있는데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지금 모든 게 아이솔레이션 돼 있잖아요. 분리돼 있죠. 그러니까 고립돼 있죠. 고립돼 있어서 돌이켜보면 자연을 보존해야만이 이런 상황도 극복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지금 전달해 주고 싶은 겁니다. 정말 우리가 직접 가서 뵙지 못할 정도의 많은 어떤 거장분들과 함께 이렇게 계속적으로 전시를 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사실 이 동북아에 갖고 있는 이 허브인 제주도가 앞으로 이 미술 시장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꿈은 전에 끄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해나가시면서 네, 해나가려고 노력을 하죠. 동북아의 중심으로 네, 허브가 돼야 되는 거죠. 허브가 돼야죠. 네. 마치고 허브 찬전.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귀한 작품들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망의 섬 제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고객에게 최선을 다하는 호텔 대동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호텔 대동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영광입니다. 이번 신입 호텔리어 이은정입니다. 지금 저 면접으로 괜찮으실까요? 아이고 영광입니다. 사장님 마음에 안 드시는 구석은 없으시고요? 전혀 없습니다. 일도 없습니다. 아 제가 그때 박은희 관장님을 어떤 관장님으로 좀 뵀는데 네. 오늘은 저 지금 연락 없이 지금 사장님이라는 포스가 딱 오거든요. 아 사실 이번 전시는 1970년 7월 20일에 이 자리에 문을 연 대동여관을 역사를 좀 돌아보고 1970년 하면은 제주의 관광이 막 태동기였거든요. 그래서 제주 관광의 어떤 흐름 같은 거를 산지향부터 출발을 해서 좀 보여주는 그런 전시입니다. 근데 오늘 조금 관장님 사장님으로 와서 그런지 조금 너무 우아한 느낌 좀 궁금하시는 것 같은데 평소대로 하세요. 평소대로 하자 우리. 아 그럴까요?
제주를 찾는 사람에 대한 환대에 대한 이런 철학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이어왔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2001년 1월 6일에 네. 지금의 모습으로 이제 호텔이라는 이름을 걸고 네. 관광 호텔도 아니고요. 특급 호텔도 아니에요. 그냥 일반 호텔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5년 단위로 좀 변하면서 네. 그럼 2015년에는요? 제가 그 전에 3년 전에 네. 갤러리를 아 맞네 네. 여기에 문화 코드가 갤러리가 들어왔잖아 네. 입점했잖아 정말 이제 문화의 어떤 향기까지 예 네, 약간 문화의 이런 플랫폼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자 해서 계속적으로 새롭게 변화를 네. 해왔어요 네. 호텔이 이 역사와 함께 와 그러면 아버님 어머니께서 이 호텔을 시작하셨잖아요 네. 이렇게 운영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따님이시잖아요 네. 지금으로 따지면 완전 금수저 아니에요? 아 호텔 따님이네. 아 그렇게 볼 수도. 네, 엄친 딸 아니십니까? 말문이 막히셨어. 지금 금수저라는 게 좀 드러났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를 찾아주신 여기 조금이라도 와서 일을 해주셨던 그동안 스태프들도 되게 많았을 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분들한테 감사의 의미입니다. 그분들이 안 계셨으면 지금 50년이 축하하는 이런 전시를 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앞으로의 50년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100년 호텔을 꿈꾸고 있고요. 저희 뭐 형제자매들, 저희 조카들이 이곳을 누구보다 사랑하면서 이제 지금처럼 잘 유지를 하고 싶고요. 그거는 곧 제주에 대한 사랑하고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을 환대하는 그런 환대의 정신인 것 같아요. 진짜 앞으로도 무궁한 발전 기원하고요. 그럼 이제 호텔이요. 이제 이어서 면접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아, 네, 그렇죠. 네. 가볼까요? 네, 네, 가보죠. 아우 나 이거 너무 어려워. 왜 나 이거 혼자 하면 안 돼?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아니 네. 근데 마지막 장면은 어떤 상황이에요?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서 딱 자르셨네요. 그러니까 네. 오프닝 때 안녕하세요. 1970년대 아이고. 이제 오프닝 맨 처음에 호텔 대동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사장님과 제가 호텔리어인 제가 네, 네, 이제 네. 오프닝 영상을 찍는 거였어요. 네, 되게 멋있게 나왔잖아요. 되게 예쁘게 잘 나왔는데 그 전에 저렇게 NG를 많이 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박은희 간장님 좀 부끄러워하셔가지고. 아, 그렇구나. 네. 요렇게까지 해야 되냐? 네. 당연하죠. 100년 호텔 가야 되는데 이 정도 기분 아니겠습니까? 제가 또 계속 설득을 해서 찍었죠. 근데 이윤정 씨가 호텔리어를 해도 잘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네. 이제 호텔리어나 뭐 승무원이나 조금 네. 많은 분들에게 또 기쁨과 그런 어떤 은혜를 드리는 직업이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아니 네. 그런 사람이 꼭 누굴 만나서 당황하게 아까도 동북아의 허브 얘기했는데 갑자기 허브 차 한잔 하시고 깜짝 놀라잖아요. 그게 이윤정 씨 개그예요. 그렇죠. 예, 저는 그 이은정 씨 개그라고 인정해요. 근데 아, 저 되게 네. 매력 있잖아요, 좀. 네. 근데 그거를 겪은 분들은 굉장히 오래 갈 걸요. 그 충격이. 네. 굉장히 오래 가고 여운도 길고 네, 그분들끼리 서로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이렇게 또 녹화를 왔다 갔냐. 그러니까. 그렇죠. 자, 그나저나 우리가 오늘 그 와랑와랑 TV 시작해서 지금 이제 거의 끝날 네. 때까지 오늘 또 열심히 저희들과 소통해 네. 주시고 또 재미있는 글 올려 주신 분들 중에서 네. 세 분을 선정해서 네. 네, 저희들이 그 차량용 공기청정기를 드려요. 네. 네. 차량용. 자, 세 분을 와랑와랑 상임이죠. 네, 발표해 주시죠. 와랑와랑 상을 발표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자, 오늘의 와랑와랑 상의 주인공은 바로 두구두구두구두구 바로 엄숙희. 엄숙희님. 엄숙희님. 네. 그리고 나야 대장. 나야 대장님. 네, 나야 대장님. 자, 마지막 네. 한 분은요. 그리고 레이저. 토너, 네 레이저 토너님. 레이저 토너님까지 와. 세 분께 네. 드리겠습니다. 엄숙희님, 나야 대장님, 레이저 토너님 세 분께 선물을 드립니다. 네. 자 오늘도 한 시간 네. 뭐 정말 훌쩍 지나갔는데 앞서서도 이제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 요즘이 이제 막 무더워지고 폭염이 시작될 때예요. 네. 그래서 우리의 건강도 챙겨야 되지만 우리가 챙기지 못하는 또 많은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어르신들 또 많은 분들 또 이렇게 폭염 때문에 힘드신 분들 우리가 좀 구석구석 네. 잘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날씨가 더워지면서 이제 물놀이 가는 분들이 참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네. 물론 이제 물놀이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또 공공장소에서 지켜야 할 또 방역 지침들 있죠. 그렇죠. 귀찮다고 내가 왜 여기까지 와서 마스크를 껴야 돼? 이렇게 항의하지 마시고 우리 서로서로 다 그런 방역 지침 지켜서 우리 모두 건강한 그런 여름을 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If the sky that we look upon should tumble and fall, or the mountain.